템이 안 팔려요. 아니 아이템이 잘 아니 아닌데 뭐 그 정도로 안 팔리지 않지 않아 여러분? 맞아, 조금 시세를 좀 떨구긴 해야 돼. 진짜 거짓말하고 우리 PC방에도 매입하는 분들이 잘 없어. 메이플 요즘에 아니 1.7%요? 로우바둑이한테 따이긴 왜? 야 로우바둑이한테 잠깐만. 아 스타한테도 밑으로 내려갔구나. 야 메이플의 점유율이 1.7%. 그래 어째 좀 하는 분들이 많이 적긴 하더라고. 아 메이플 잘 될 거야. 글자님 매운디 안 하시나요? 이게 스타크래프트가 매운디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아 이게 매운디 때문에 이게 이렇게 높은 거야? 매운디 찍 먹고. 저 스타 아예 안 깔려 있어요. 스타 깔려면 돈 들지 않아요? CD키 같은 거 사고 해야 되지 않아? 아 그래? 어떻게 해 그거? 나 진짜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모르고 나 치트키로 쇼미더머니랑 이제 블랙쉘인가? 그럼 치트키 쓰던 시절에 저 스타를 해갖고요. 그래서 잘 몰라. 진짜 이런 거 늦기 싫기는 해. 야 이게 그거랑 뭔 상관인데. 모를 수 있는 거잖아. 너네는 해봤다고 모르는 거 알려줘야지. 그냥 너무하잖아. 우와! 우와! 와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메이플 운빨 디펜스란? 랜덤한 등급의 유닛을 뽑고 이를 강화해 쏟아져 나오는 몬스터들을 잡는 디펜스 유즈맵이야. 게임 방법만 알면 플레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이를 알리 없는 글자님은 죽은 거야? 아니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죽었어. 아 아무것도 안 했었어. 아 아 유닛을 뽑아. 아 이걸 또 쓰면 돼. 뭐 또 써? 유물은 뭔데? 이게 뭐 좋은 거야? 아 유물이 5.1% 확률이래. 야 운은 좋은 거네 지금. 나 지금 잘해냈지. 여기다가 좋은 거 세우고 드래곤 존이 어떻게 하는 거야? 와 뭐야? 오 개깔끔한 거 보소? 나 한번 붙여봐야지. 얘 너 왜 걸어가 이 새끼야. 어 애들아 왜 빠져나와. 역시 현역은 다르다. 난 면제라서 잘 배치가 잘 안 돼. 야 10연 뽑기 간다. 뭐야 이 플레이 0.5% 전설 뭐야? 0.5%인데 뒀어 뭔데? 오 전설 왜 징키만 지금 안 떴어요? 어 징키야 리앙하자. 한판 이제 나 이제 할 줄 알거든? 이 제대로 한판 딱 한 게임만 하자. 오케이 들어왔다 됐다. 가보자. 어, 형 이거 진짜 시간 녹아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거 이게 요즘에 인기래. 이거 메이플 점유율 이겼더라고. 그 내가 지금 하던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형. 근데 이거 깨려면 태초가 떠야 돼요. 태초 태초가 뜨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 0.019%를 뚫어야 돼요. 근데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 형 이거 계산을 딱 해보면은 에디공 30 버틀 확률이 0.01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큐브 두 개만의 에디공 30 버틀 확률이야. 큐브 두 개? 확률. 아 그러면 좀 많이 힘들겠는데? 오케이. 아 씨발 왜 죽어? 아. 어떻게 뭐 나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해보시죠. 어 나가면 돼요. 나가면 돼요. 아싸 서사 개 개꿀띠. 극한의 운빨 게임. 나 이거 뭐야 어, 전설 뭐야? 사기꾼이네 이거. 야 이제 뭐 몸이 무슨 아 진케야 화장실 갔다 올게. 대박. 3연차. 아 아니 글자고 진짜로 화장실 간 거야? 뭔 이 형 개잘 잡네.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잡고 있네. 화장실 갔다 온 이게 뭐니 이게 지금. 자 나 20연차 도전해볼게. 20연차 고! 오. 이 뭔데 이거? 자, 나도 뽑는다. 좀 기다려봐요. 저도 뽑을게요. 어, 한 번에 고. 난 보게 몸들이 알아 죽고 있어. 존망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했어? 아 고학 안 떴네. 떴잖아. 아 뭐 몸이 없어서 놀아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 너 비팅인가 이거는? 미안하다. 아, 형 저기 연두색 흑수저 한번 봐봐요. 와, 여기는 뭐 다다익선이네. 고생이 많으셔요. 우리는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할게. 음료도 갖고 와야겠다. 음료도 얼른 갖고 올게요. 이 형은 가만히 냅둬도 자동사냥이네. 형, 이번 보스 팡이야. 뭐 피아노스 나와? 어떻게 알았어? 와, 세긴 세다 얘네들. 냅둠 되는 거 왜 컨트롤 해야 돼? 이거 뭐 컨트롤 할 필요가 있어? 뭘 해? 왜? 컨트롤을 할 필요 저는 해야 돼요, 형. 아, 노는 애들이 있으니까 딱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드는 거구나. 네, 맞아요. 거기 저도 잡았어요. 어, 나 끝. 제발 전설, 제발 전설. 네. 루디브리엄은 뭐 나와? 하플락소스. 거기가 이제 뮤비 통곡의 벽이에요. 이제. 둘, 셋. 아, 안 된다. 업그레이드 말하면 이제 늦게 죽기여서 그냥 어떻게든 뽑아야 돼. 형, 근데 형도 위험해요. 파플라토스 소형이라. 아, 소형이야? 네, 고스트구나. 이제 슬슬 계속 푸세요, 형님. 어?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 풀어야 돼. 컨트롤해야 돼. 유닛 그거 서사나 이런 거 다 뽑아가지고. 서사 하나요? 어, 서사 하나밖에 없어. 유물 다 어디 갔어? 유물은 없어. 유물 왜 갇혀 있어? 좀 갇혀 있어. 뺄 수 있어요. 왔다 이제 파플라토스. 여기만 뚫으면 나 유비 벗어날 수 있는 거지? 네, 저 이제 커맨센터 저거 점령당한 커맨센터 저거 따라다니고. 와, 보스 왜 이래? 저 어택 당했는 거 아니죠? 어택 당했는데 이거? 어택? 홀드 컨트롤 해야 돼. 홀드 컨트롤 뭐야? 무빙하면서 홀드를 해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저. 아, 이렇게. 형 지금 유물이 공격을 안 해. 유물 공격? 아, 이 히트라 새끼들 잠깐만. 이게 길막이야. 이거 쓸모도 없는 새끼들 잠깐만. 여기서 어? 가능할지도? 이 새끼 한 칸? 한 칸? 어? 가능하다. 한 칸? 라스? 10? 제발? 4, 3 어? 아! 몇 퍼 남았었어? 형, 그 피 0.1% 남았어요. 0.1% 와, 이거 깼는데. 아, 컷만 잘했어도. 근데 다음에 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할 줄 아니까. 오케이. 어, 고마워 알려줘서 오늘. 예. 아, 여러분, 아, 이거 존나 아깝다. 이거 될 뻔했는데 진짜로. 근데 쉽네. 어려운 게 아니네. 아, 뭔가 태초 한번 띄워보고 싶다. 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왜 점유율이 스타가 더 높은지, 이것 때문에 지금 스타크래프트하러 온 건데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점유율 올리고 있는 거잖아. 여기다가 좀 할애하고 있는 거잖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래도 일단 다음에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또 해보는 걸 할게. 알았지?